나올게요. 자, 문제 아까 집어드린 게 1번하고 16번 보셨어요? 자, 1번. 자, 1번 보시면 소유권 전등기 주소 보입니다. 그래서 의무자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난다. 여기서 다 알려줬죠? 네, 이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자, 직권을 해요? 단독 신청을 해요? 직권으로 해주게 돼 있죠. 자, 원래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번 같은 경우 단독 신청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 되지. 단독 신청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지만 해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권으로 실행한다. 그럼 또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이 지문에서도요. 이 지문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당 등기로 바꾸거나, 그죠? 주소를 성명으로 바꾸거나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거를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고 직권이야 신청이야 그다음에 주소 증명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6번을 넣은 거예요. 자, 16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보이시죠? 그다음에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의무자. 자,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제공할 필요 없다.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문장을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그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문장을 다 바꿀 수 있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그중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 선별하고 골라드리는 건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안한게자 다른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문제 나왔다 그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 저보다 잘 맞추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찝어드리는 거 위주로만 해도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양 줄이고 점수 올리는 거니까 만약에 뭐 진짜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 시중에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 자료는요, 저 공짜 자료는 공짜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검색해가지고 뭘 다운받아서 이만큼 출력해서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오탈자 나온 거, 저법 바뀐 거 반영 안한 거, 그거 또 누가 책임질 거야? 되게 위험한 짓입니다. 그리고 공부량은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줄여나가야지 어디서 이상한 거막 다운받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런 거 현혹돼가지고 뭐 좋대더라 이러면 그래봤자 여러분들한테 맞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문장에서 자주 나오는 거또 이거는 가끔 나왔지만 외울 효용이 없다 그럼 빼드리고 그런 걸 알아서 해드리는 거니까 문장은 모든 걸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어딘가 허전하고 비어 있더라도 걔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고 확률이 높은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입에서 줄줄 나올 때까지 할 거니까 그거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전체 내용에 다 공부하려면요. 이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만 해도요. 자, 제가 볼때한 3년 걸려요. 딴거안 하고 등기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빈칸이 채워진다라고 정도 공부하려면 등기만 3년 걸려. 한번 해보실래? 등기 3년? 네. 등기부 12문제 한번 해보실래? 예, 책도 보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멍이 빵빵 뚫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몇권 하는데 거기 나왔네? 그럼 또 맞추는 거지. 그래서 12개 중에 10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로 내 마음속 깊이 뭐 깊이는 공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온 거딱 집어드리면 요거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그것만 딱 구별해서 내면 돼. 그거 외우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법도 있고 중개사법이고 할게 되게 많은데 등기에서 그만큼 노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많은 분량 중에 몇개 집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재 중에 다 모르는 게 투성이다라고 해도 시험 붙을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니까 뭔가 이제 나만의 스타일,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너는 나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킨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적은 노력으로 제일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뭐 나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 난 섭섭해. 섭섭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해드리는데 굳이 안 맞는다 그러면 나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페이지. 200페이지. 네, 우리 기본서는 제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로 꼼꼼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정말 벗어나는 거 없이 꼭 해야 될 것들은 잘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셔도 정말 분량도 적고 기본 공시법 기본서 중에 우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공시법 기본서 중에 제일 얇을 거예요. 예. 이거보다 더 얇게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서는 정말 믿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예. 자, 200페이지 보시면 등기신청 당사자라고 써져 있죠? 당사자.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잡혀보세요. 자, 지금 등기 절차 게시가 있었죠? 자, 게시 방법 몇 개? 네 개예요. 그죠? 자, 첫 번째가 신청, 두 번째는 촉탁, 세 번째는 직권, 네 번째는 명령. 자, 그중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촉탁도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직권도 몇 개 했죠? 예. 자, 지금은 신청으로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신청. 자, 신청은 누가 하죠? 당사자. 자, 당사자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등기소. 그죠? 자, 이때 당사자, 할아버지 손자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자,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신청. 지금 이거 지금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당사자가 될 거냐 말 거냐. 이걸 따져야 돼요. 당사자가 되냐 안 되냐. 자, 죽은 사람은 당사자가 될 수가 없지. 그죠? 자, 살아있어야 당사자 되죠? 예, 네, 근데 법에다가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 법에다가 살아있는 사람 뭐라고 할까? 자연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우리는 다 자연이 맞아요? 약간 무서워지는데? 자연 맞죠? 자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출생부터 사망까지. 출생부터 사망까지 자연이네요. 예, 그럼 출생 전은 뭐예요? 출생 전. 출생 전. 왜 이래? 얘가 뱃속에 들었으면 태아, 그지? 출생 전 태아. 예. 태아는 자연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 어려워요? 예, 출생이 안 됐잖아. 사람이 아니니까. 예. 자, 태아는 자연이 아니니까 등기할 수 없고요. 사망하고 나면 죽은 사람이죠? 예. 사망한 자는 자연이 아니니까 등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자연이 맞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 지금. 예.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태아가 사람이에요? 아니야? 사람이야? 태아 사람이야? 또 아리송하네, 또. 자, 이게요,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에 따라 달라요. 헌법이나 형법이나 민법이냐에 따라서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딱 다 달라죠. 저하고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안 돼. 등기에서 안 돼, 그냥. 예, 아직 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민법이나 뭐 이런 데서는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좀 애매한 거에 대해서 뭐 정지 조건설, 해지 조건설 해가지고 학설이 막 대립하거든요. 예.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고, 자, 우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시험에 안 나오는데 또 궁금해. 그럼 얘기해줄까 말까? 안 해줘야지. 안 해줘야지. 궁금해 안 해도 돼요. 그죠? 예, 근데 요번 달에 11, 12월 달이니까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예, 11, 12월 달은 좀 심각한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막 이제 재미삼아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냥 듣고 까먹으세요. 예. 언제부터 사람이에요? 출생부터지. 출생부터. 그죠? 언제 출생이에요? 예? 자, 애가 뱃속에서 태어나려고 엄마 배를 차면 엄마 배가 아파. 그때부터 사람이다. 진통설. 애가 나오려고 해서 머리가 이렇게 나왔다. 일부 노출설. 애가 다 나왔다. 전부 노출설. 애가 나와서 혼자 울었다. 독립호흡설. 다 달라요. 예, 법학의 어느 과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설. 애가 다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는 거지. 그죠? 그러면 태아 상태로는 자, 재산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태아한테 저 우리 상속권이 인정될 수가. 자, 이게 애매합니다.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는요. 일부 인정한다 그래요. 태아 권리에서 일부 인정한다라고 민법이 써 있어. 민법에 태아한테는 일부 권리를 몇 개 주는데 그 중에 상속권이 있어. 그러면 등기법에서 야 민법에 상속권 있다는데 등기해줘 그랬더니 아 잠깐만 그 민법에 써 있는데 우리 등기에서는 좀 기다리자 이거를 정지조건서라고 해요. 좀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출생할 때까지 출생하는 거 보고 하는데 출생했으면 그때 아버지 돌아가신 태아 상태로 되돌려줄게. 이게 정지조건설이고 반대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냐? 당장 등기.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없었던 걸로 뒤집으면 돼. 이게 해제 조건설이요. 그죠? 자, 뭐가 더 정당해요? 애가 뱃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이해되고 있어요? 뱃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주고 있어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상속권이 있다 그랬어. 그럼 등기는 당장 해줘야 되겠어요? 출생할 때 기다려야 되겠어요? 민법에 태아도 상속권은 있다 있어야 되니까 그럼 당장 등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저 정지냐 해지냐 두 문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요 애가 뱃속에서 출생할 때까지 그죠? 네.
건강하게 출생할 확률이 높아서 낮았어. 옛날에는 확률이 낮지. 그죠? 요즘은 잘못될 확률이 높아야 낮아요. 낮은 편이지. 뭔가 감이 오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당장 줬어야 될까? 기다렸어야 될까? 기다렸어야 되지. 어떨지 모르니까. 요즘은 당장 줘도 큰 문제 안 생길 수가 있잖아, 말이죠. 문제는 우리 판사님들이 결정합니다. 우리 판사님들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빨리 가는 거요, 늦게 가는 거요? 법은 항상 늦게 갑니다. 법은 항상 늦게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옛날 우리나라가 뭐 너무 못 살던 시절에는 법학자들이 뭐 진보로 보였지만 원래 법의 성질은 보수예요. 법은 항상 옛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판사님들은 앞서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요즘 시대에 따라서는 해제적 건설이 맞다. 당장 해줘라. 나중에 잘못되면 빼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판사님들은 항상 늦게 가기 때문에 모르겠어. 잠깐 있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책임 못 지니까 있어봐. 얘가 좀 건강하게 태어나 보자. 그래서 지금 판례는 어디로 간다? 정지. 잠깐 있어봐. 출생할 때까지. 출생하면 그 당시 돌아가셨던 당시로 순서를 바꿔줄게. 자, 이거를 정지옥 건설을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럼 결론만 간단히. 자, 우리나라 결론은 정지옥 건설이니까 태아 상태로는 상속권 등기를 바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태아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결론이에요. 예. 아, 다 까먹어. 괜찮아. 까먹어. 태아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결론이에요. 태아는 등기할 수가 없다. 해제적 건설에 따른다면 당장 등기하고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은 정지에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돌아가셨어. 사망했어.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 사망하면 상속. 사망하면 상속.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던 사망 신고 안 하면 상속이 되는데 되지. 다시 자, 상속은 돌아가신 순간 아버지가 하신 순간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그래야지. 등기 없이도 그래. 그러지 말고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자, 187조 법률 규정. 오늘 몇 등인가? 187조 법률 규정에 따라서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어느 순간 사망시. 아까 파란 글씨를 봤던 기억이 있었어. 사망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등기 하모 처분할 수 있다. 그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지나간 건 둘 주지 말지. 그러지 말고. 다 연결돼 있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돼 있어. 그죠? 자,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언제? 사망시. 등기 하모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을 해야 돼. 이거 당연하잖아요. 상속 등기는 아버지로부터 아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걸 공동으로 해라 그러면 무서워지는 거야. 등기사 아버지가 와 계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저 얘기 좀 이따 더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상속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명의로는 당장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상속 등기를 아들한테 내리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를 새로 취득하게 한다. 어떻게? 각화되는 거지. 알 수 있죠? 자, 돌아가신 분 명의로 해서 상대방에게 파는 등기한다. 각화시키는 거예요. 등기, 돌아가셨네? 안 돼요? 각화. 이거 뭐지? 그럼 어떻게? 상속 등기하고, 그리고 처분하든지, 이렇게 처리해야지. 그러면 자연이 뭔지 아시겠죠? 자연은, 자, 출생 전에는 등기할 수가 없고, 사망 후에도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 돌아가신 분인데 모르고 등기관이 등기를 해버렸어. 근데 그 아들들이 오케이가 났대. 그럼 그 등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상속 등기하고 처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등기관이 알았으면 안 해줘. 돌아가신 분이네? 각하. 이거 원칙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자, 돌아가시면 등기할 수가 없고 출생 전에 등기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한다? 자연인. 됐죠? 자, 근데 자연인 말고 뭐가 있다? 법인이 있어. 자, 법인도요. 자, 출생부터 사망까지야. 법인도 설립이 돼야 돼. 법인으로 설립이 돼야지. 또 해산되면 죽는 거예요. 설립, 해산, 그 사이에. 여기 법인이란 말이야. 똑같지 마. 자연인 법인 똑같이 봅니다.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연인도 성명 있죠? 또 주소 있죠? 또 등록번호 있잖아. 그 법인도 명칭이 있지. 명칭. 사무소, 주소, 소재지가 있어요. 근데 사무소 그러면 또 사 써야 되니까 이것도 주소라고 그냥 할 거예요. 사무소에 주소가 있겠지. 그죠? 자, 이 법인도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똑같이 명지번이에요, 명지번.
알 수 있죠? 네. 그럼 여러분이 자 법인을 세울 수가 있어요? 법인 세울 수 있어요? 법인 세울 수 있죠. 네. 법인 세우면 내가 사실 뒤에 딱 빠질 거 나는 법인 대표 잡고 실제 책임은 누가 져? 법인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법인 세울 수 있다니까? 자 그럼 법인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 세우려면 어떻게 돼? 어떤 분 좀 해본 분은 그러다 발기인이 있어야 되는데 발기인 정관이 있고 그죠 사무실 하나 빼고 거기다가 뭐 전화번호 하나 빼고 자 다 했어 최종적으로 자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하고 등기소 가서 우리 법인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말고 법인 등기 딱 있다니까 법인의 실체가 없으니까 등기소에서 법인 법 명칭하고 이렇게 대표자고 정관을 쫙 해주는 등기가 나와요 법인 설립 등기가 나야 돼. 다 하고 등기 서서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했대. 그럼 법인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자,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쳐져 안 쳐져요? 법인이 아니래. 법인이 아니래. 비법인이래. 비법인. 자, 또 풀어 얘기하면 법인이 아니래. 법인이 아니래. 알 수 있죠? 법인이 아니다. 비법인이다. 그럼 법인이면 사람이 모이면 사단법인, 자, 돈이 모이면 재단법인,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안 됐대.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이렇게 얘기해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얘네들은 법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등기부에, 자, 얘네들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러니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법인도 아닌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아주 특이한 거죠. 자, 법인하고요. 자, 자연인은 당연히 등기부에 이름 올라갈 수가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자, 법인도 아닌데 당사자로서 등기를 해준단 말이야. 아주 특이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그럼 걔네들도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등기해줄게. 라고 특별히 규정해줬어요. 그 시험이 나오는 거야. 특이하잖아. 됐죠?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자,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한다? 자연인 법인. 자연인 법인. 자, 법인 중에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이에요. 국가, 대한민국, 자, 경기도, 김포시, 지자체죠? 법인, 법인. 자연인 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김포시를 공법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든 사설법인들이 있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법인. 돈 벌라고 영리법인. 자, 비영리법인. 그죠? 사단, 재단, 법인, 불문하고 다 법인은 등기되는 거예요. 얘도 다 법인이야. 자연인은, 그죠? 외국인, 유아, 재연인 다 불문화 돼. 태아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등기할 수가 없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에 이게 나와요. 법인이 아니야. 법인이 아니니까 민법상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종중이나 교회, 정당, 자, 아파트 입자 대표자. 얘네들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종중. 자, 김해 김씨 종중.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 뭐, 전주 이씨 문중. 이런 거 있잖아요. 종중, 문중. 자, 재산이 있어, 없어? 집안에. 저기 큰 막 기재사 지내는 큰 집안들이 있어요. 엄청난 집안들. 저 친척인데 얼굴도 모르는 양반들 오셔가지고, 그죠? 예, 뭐, 큰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가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 뭐, 저 양반 누구야?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니까. 예, 어디 몇 대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요. 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직업은 없어. 그런 분도 있어요. 직업이 없어. 근데 부자야. 예? 뭐 하고 있을까? 종중 대표자야. 이해되세요? 자, 집안 땅 관리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이거 때 되면 뭐, 우리 큰 집안 같은 데는 막 행사 많이 하고 뭐 이런 데 있거든. 이해 안 돼, 지금? 예? 다시, 교회. 재산 있어, 없어? 가난한 교회도 있지. 근데 또 큰 교회들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예. 자, 정당. 정당. 우리 정당들 있죠? 여당, 야당은 정당들 있잖아요. 그죠? 예, 법인이 아니야. 근데 재산이 있어, 없어? 재산이 있어. 자, 이런 경우들은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권리 능력은 없다. 자, 법인이 아니다. 네, 등기 명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종중 거예요? 종중 대표자 거예요? 종중 거야. 그럼 종중 거다 이거를 이렇게 등기는 사단 재단 명의로 한다 이걸 틀리게 하면 사단 재단 대표자 명의로 한다 그럼 틀려 사단 재단 명의지 사단 재단 대표자 명의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한 끗 차이니까 눈으로 읽어가지고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 미리 생각하고 읽어야 돼 이건 사단으로 나올 건지 사단의 대표자 나올 건지 미리 생각하고 이건 대표자 나오면 틀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래 보이는 거지 한번 읽어볼까 그럼 말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딱 정해진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비법이 나서 그러면 대표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럼 백발백중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단 재단 명의요. 대표자 명의로 안 됩니다. 근데 자, 그 등기 신청을 자, 그 재단이 갈까 대표자가 갈까? 신청은 대표자가 하지. 그 신청은 대표자가 일종의 대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첫 등기로 등기가 났습니다. 소유권 등기가. 자, 소유자가 종중이에요, 김철수요. 누가 지금 종중이 소유자예요. 종중. 그 대표자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자, 조심하실 게 이게 법인이라면 대표자를 아예 안 써요. 법인은 하나의 사람, 한 명의 사람을 취급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필요 없어. 근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모두 쓴다? 대표자 쓴다. 그러나 지금 종중 명의야, 대표자 명의야? 종중 명의야. 이거 그냥 참고로 대리인을 쓴 것이지. 원래 대리인은 등기부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얘는 좀 써줘야 되겠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너도 같이 쓴다. 근데 네 건 아니다. 얘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신청하러 누가 왔을까? 김철수 대표자 왔겠지.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신청은 대표자가 대리로 신청을 하지만 자, 명의는 누구 명의다? 종중 명의다. 자,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완전 이해 안 돼도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보통은, 집안에 산이 하나 있어. 우리 집안에 큰 산이 하나 있어. 좀 큰 재산이죠. 그죠? 예. 우리 등기부에, 저, 1번 김철수 선아. 자, 원래는 누구 건데? 종중 건데. 등기부에 누구 명의를 해놓은 거죠? 대표자 명의를 해놓은 거지. 이게 명의신탁이야. 진짜 숨어있는 소유자는 따로 있고, 종중이. 진짜 소유자고. 등기부에는 김철수가 써 있어. 그죠? 자,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김철수가 생각하지. 그래서, 자, 어리버리, 아무것도 모르는 A란 친구가 김철수랑 매매 계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2번 A 소유권 이제 해버리는 거지. 알고 샀을까, 모르고 샀을까? 다 알고 삽니다. 다 알고 살죠. 그 집안에 시골 땅 다 알아. 집안 땅인 거 다 알아. 근데 딱 등기 쳐버린 거지. 그럼 종중 어르신들 어떻게 해? 난리 나지. 이 자식 어떻게 했어? 뭐 벌써 튀었어 얘는 벌써 저기 호주나 이럴 때 캐나다에 가 있어. 이해되고 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얘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집안 땅도 다 알고 사지 내놔. 그러면 내놔 안 내놔? 안 내놔요. 이건 100% 얘 거야 그냥. 됐죠? 그러면 집안 어르신들이 그렇죠? 네. 이렇게 명의신 다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하기 싫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말고 자 1번 종중 쏘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대표자는 김철수 쓰는 거지. 어떤 게 더 좋아요? 당연히 종중명의가 좋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허용은 되고 있어요, 현재. 원래 명의상 하면 안 돼요. 근데 종중명의신탁은 나쁜 목적이 아니면 해주긴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 등기법은 이것도 등기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비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인은 아닌데. 등기부의 소유자 된다, 이제. 대신에 대표자 쓴다, 안 쓴다? 쓴다, 예, 쓴다. 아주 중요합니다. 됐어요?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2번에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지. 자, 이렇게 되면, 자, 김철수 혼자 팔 수가 없게 된 거지. 자기 건 아니니까. 그럼, 근데 이제 걱정이, 진짜 팔아야 되면 어떡하냐, 이제. 진짜 팔아야 되면, 자, 이럴 때는 얘네가 총회를 해줘야 돼요. 판다 그러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지.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냥 오지 말고 김철수 너 니네 종종 총회해와. 총회. 그거 갖고 와야 우리가 다음 등기로 넘겨준다. 근데 사올 땐 필요 없어요. 사올 땐 필요 없는데 팔 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 우리 규정에서 자 규정에서 등기 의무자로서 자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사원 총회를 써. 요게 필요하다. 요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의무자를 권리자로 바꿉니다. 권리자 할 때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의무자 할 때 뭐가 필요하다? 총회의 결의서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자 이걸 외워요. 예, 등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연인, 법인, 비법인. 요 세 개가 된다. 자연인, 법인, 비법인.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비법이 나오겠지. 됐어요? 예, 자연인, 법인 너무 당연하니까. 사실 자연인, 법인 가지고도 출제할 게 되게 많죠. 뭐 태아라든가 섞어 낼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보통은 다 안다고 생각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시험이 된다 그러면 비법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보세요. 교재. 자, 201페이지 맨 위에. 자, 201페이지 맨 위에.
201페이지 맨에 자연이 있어요? 자연. 자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존하고 있는 자. 자연인이기만 하면 미성년자든 제한능력자든 외국인은 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다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다 똘똘한 사람이란 뜻은 아니에요. 등급에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만 지금 판단하는 거지. 그 다음 얘가 혼자 하냐 엄마 도움 필요하냐 그건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신청 능력은 또 따로 얘기합니다. 그 신청 능력은 요즘에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당사자 능력만 지금 현재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면 신청 능력하고 뭐 제한 능력도 따로 할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요. 일단 자연인은 좀 덜 떨어져도 등기 당사자는 될 수가 있다. 쉽게 말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다. 애가 갓 태어나서 한두 살짜리 미성년자라도 소유자로서 등기를 할 수는 있다. 물론 대리가 필요하겠죠. 됐죠? 자, 그 밑에 법인 있어, 법인? 법인. 공법인, 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비용이 다 돼. 자, 실질이 법인, 특별법상 조합. 이것도 법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 이름은 조합인데 뭐다? 법인이다. 그러면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국가나 지자체 보이시죠? 자, 지자체는 시도, 시, 군, 구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읍면이동은 지자체가 아니에요. 읍면이동은. 자, 우리 김포시장 뽑아요? 김포시장 뽑아요? 김포시는 자치단체예요? 시장은 우리가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 자치단체지. 서우 동장 뽑아요? 북변 동장 뽑아요? 아, 선거로 뽑아? 아니지. 그러면 서우동, 북변동은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 또 혼자 그런다. 나는 북변 동장 뽑은 것 같은데. 이런 데 참 곤란해, 진짜. 예. 예. 구청장 뽑아요? 구청장. 강남 구청장 뽑아요? 자, 일산 동구청장 뽑아요? 요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뽑는 데가 있고 안 뽑는 데가 있어. 그래서 뽑는 데 자치구, 안 뽑는 데 비자치구 이렇게 돼요. 뭔 소리 아시겠죠? 그래서 자치단체여야 돼. 자치단체로 돼야 돼. 자치구. 비자치구는 안 돼. 자치구. 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소유자로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거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럼 3번의 별표. 자, 3번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게 중요하죠. 법인이 아니다. 근데 사단 재단이다. 법인 설립 등기가 안 되고 실질은 다 만들어놨어. 자, 권리 등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과 같은 조직체이긴 하지만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법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단체다. 자, 이런 단체 예시가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정당, 아파트, 입세대, 등등등 많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립 등기는 안 했는데 뭔가 재산권도 있고 자기들끼리 뭔가 외우고 하고 있다. 완전 무시하긴 좀 그렇다. 이런 정도예요. 자, 그럼 얘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니은해 보세요. 자,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근데 법인은 아닌 이런 사단이나 재단에 속한 등기에 대해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가 모자란다. 라고 등기법 26조 1항에 써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론상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규정상 그 사단, 재단을 권리자나 의무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라고 하여 부동산 등기법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자, 인정하고 있다. 인정했던 거예요, 인정.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자, 등기는 그 사단, 재단 명의로 하는 거지만, 신청은 누가 해?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 신청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 밑에 심화 박스 한번 볼게요. 심화 박스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특이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첨부 정보가 특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 2, 3, 4 중에 3번 보세요. 3번. 3번에, 자, 민법제 276조 1항의 결의. 자, 뭔지 모르겠으니까 써놨어요. 사원 총회 결의. 자, 우리 결의, 총회를 했다. 결의가 있었다. 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권리자 할 때 내요? 의무자 할 때 내요? 의무자 할 때. 자, 등기 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써있잖아요. 자, 등기 권리자 할 때는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나머지 그 1번, 2번, 4번, 1번은 권리자든 의무자든 얘기하지 않아요. 다 내는 거야.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의무자인 경우 한정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시험에서는 3번이 나오겠지. 나머지 1번, 2번, 4번은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정답으로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무자를 권리자로 바꿔가지고 정답으로 딱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예. 자, 이건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자 등기 신청 적격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이시죠? 않는 경우, 자, 않는 경우, 자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 실패 한번 보세요. 자, 결론만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만 간단히 하면, 자, 자연인, 법인, 비법인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자, 안 되는 거 네 가지 있어요. 태아, 학교, 민법상조합, 읍면이동.
그죠? 자, 뭔가 이렇게 설명은 다 듣고 재밌게, 그런가 보다라고 납득은 했는데, 그죠? 시험 문제를 보면 틀려. 왜 그래? 안 외웠으니까 틀린 거야, 안 외웠으니까. 안 외우면 틀리는 겁니다. 자, 아무리 설명 안 만들어도 이해가 됐다고 외워지지 않아요. 그 환상에서 벗어나죠, 제발. 우리 외울 거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이해돼도 머릿속에 자기가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답은 못 찾는 거예요. 자, 안 되는 거 네 개 찾으셔야 돼요. 자, 태아, 학교, 자, 민법상조합, 읍면이동. 자, 농업협동조합은 이거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이야. 아시겠죠? 조합으로 끝나도요. 민법상 조합이냐, 특별법상 법인이냐는 그때그때마다 달라. 그럼 우리 시험 어떡하냐? 자, 참 친절하게도 우리 시험에서는 민법상 조합이라고 써줘요. 너무 고마워, 나는 진짜. 너무 고마워. 처음 보는 뭔가 특이한 조합이 났다면 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농업협동조합, 뭐, 수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그죠? 예, 별 처음 듣는 조합들 있잖아. 대부분은 법인이에요. 이걸 내려면요, 민법상 조합, 이렇게 출제한다고. 아시죠? 자, 민법상 조합 났다. 이건 법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뭘 좀 해볼까? 오케이, 뭐, 사인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건 법인체가 아니야. 법인 내려면 법인 설립 등기까지 나오는 특별한 이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별할 수 있죠? 자,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가 없다. 특별법에 나온 조합은 법인이니까 등기할 수가 있다.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자, 학교도 재산 있어요? 학교 재산 있어? 학교 재산 있어요? 학교 건물과 운동장, 그죠? 누구 거예요? 교육청? 사립학교도 있잖아요. 사립학교 건물 운동장 다 누구 거예요? 이사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인 거예요. 자, 학교는 법인이 운영하게 딱 법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야. 학교는 누가? 법인이. 법인. 자, 그러면 학교 재산 다 누구 거예요? 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법이 그렇게 돼 있어. 학교는 법인을 운영하라고. 그리고 또 이사장 그러면 안 돼. 이사장 거 아니라 그 법인 거야, 법인 거. 물론 뭐 알고 보면 또 이사장 거지 뭐.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면 안 돼. 공식 시험 보는데 이사장 거 그러면 안 된다고. 누구 거라고요? 법인 거라고. 뭐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고 학교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죠? 학교는 안 돼. 학교는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 운영자는 학교 법인이라고. 그러면 등기는 누구 걸로 한다? 법인 걸로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읍면이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등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었죠?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냐? 시도, 시군, 구까지. 끝난 거예요. 자, 읍면이동은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요 네 가지는 외우셔야 되겠죠? 자, 태양, 학교, 민법상조와 외워야 돼. 자, 되는 거 세 개. 자연인, 법인, 비법인. 될 수 있죠. 자, 이 법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국가, 지자체, 시도시군구, 특별법상조합 다 법인이라고. 그럼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자 20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201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태아 보이시죠? 자, 태아 정지 조건서를 주하는 판례 입장에 따르면 태아의 등기 신청 적격 인정할 수가 없다. 등기 안 된다 이제. 예. 다만 태아가 출생하면 자유 되죠. 그러면 그때는 네가 뱃속에 들어있을 그 당시로 되돌려주겠다.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거다. 원시적이다. 원시적으로 일부 잘못됐다. 무슨 등기? 경정등기. 자, 맨 밑에 경정등기라고 보이세요? 자, 자연이 됐다. 그러면 무슨 등기다? 경정등기로 되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다음번에는 한 번 더 할 거고 일단 태아는 당장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출생되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이죠? 자, 넘겨보시면, 202페이지 맨 위에. 자, 202페이지 맨 위에 뭐가 보이세요?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조합은 안 되고요. 조합원은 또 돼. 조합과 조합원은 또 구분하셔야 돼요. 조합원은 자연이잖아. 조합원들. 조합원들로는 합유라는 형태의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으로는 안 됩니다. 조합과 조합원 자, 구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에 학교 있죠? 학교? 자,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뿐이에요. 그럼 당사자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법인 거라고 했죠. 학교 법인 명의로. 국립학교라면 국가도 법인이잖아요. 그죠? 예, 공립학교는 지자체가 세웠다 그러면 지자체도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자, 읍면이동은 지자체가 아니므로 신청 적격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예, 다만 비법인으로 인정된다면 등기될 수도 있어요. 비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동. 아, 요즘 사고 났네. 예시 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태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모임을 하나 하면서 재산권을 취득했는데 자기네 모임 이름이 이태원동이야.
원래 동은 등기할 수가 없는 건데 걔네들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요건을 갖춘 거예요. 정관도 하고 대표자도 뽑고 해가지고 우리 이태원동 모임을 해가지고 하나죠. 그럼 비법인이니까 그럼 비법인 사단으로 등기된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태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 읍면이동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자, 만약에 비법인 사단으로 제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자 당사자 능력 또는 신청 적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죠?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2번 한번 보세요. 2번 오늘 프린트 자 프린트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에 뭐가 보이세요? 사립대 학교는 자 설립 주체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학교는 안 된다니까. 학교 법인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학교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자, 3번 보세요.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자, 종중이 권리자예요? 종중의 대표자가 권리자예요? 종중이지. 대표자가 신청은 하겠지. 대리로. 그러나, 자, 당사자는 종중이 되는 겁니다. 종중. 자, 4번.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또는 대표자 관리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자, 1번, 2번. 사단 명의요? 대표자 관리 명의요? 사단 명의라니까. 사단 명의로. 그 사단 명의로. 자, 신청은 누가 해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됐죠? 자, 그래서 4번에 1번입니다. 자, 결론은 3번과 4번은 같은 말이에요. 3번과 4번은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종중 거다. 그죠? 예, 또 사단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청은 대표자 간다. 이렇게 표현 달라져도 같은 의미란 걸 알아야 됩니다. 자, 5번 보세요. 법인? 아니, 사단이, 자,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해 준 걸 제출한다. 언제? 의무자일 때. 그럴 수 있죠, 의무자일 때. 자, 이런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은 쉬워. 지금은 쉬운데요. 다음 주 가면, 야, 이걸 내가 맞췄다고? 이러면서, 예, 놀라합니다. 예. 자, 결론은 완전히 외워졌냐, 아니었냐, 이 문제예요. 다음 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저녁 때만 보면, 이게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예. 팔 때,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죠? 자, 좀만 더. 자, 앞에 보세요. 지금은 권리자냐, 의무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권리자냐, 의무자냐. 자, 거기서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게요. 예. 권리자냐, 의무자냐. 자, 권리자, 의무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요거 외우면 끝나요. 자, 자연인, 법인, 비법인. 자, 안 되는 거. 태아, 학교, 민법상조와 읍면이다. 나중에 이제 시험 다가오면요. 얘네들에 대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뭐 자연인, 법인, 사라수가 이런 게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시험에 잘 나온 거 비법인. 그죠? 그 다음에 민법상조. 요 두 가지가 잘 나거든요. 요 얘기만 압축해서 할 겁니다. 가끔 태아 얘기 좀 섞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근본적 원리를 알려주세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예, 지금은 결론 이제 세 개, 네 개 외워야 돼. 세 개, 네 개.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그죠? 태아, 학교, 민법상의 읍면이다. 외워야 돼요. 자, 지금 외우면 좋지, 뭐. 자, 지금 외우면, 그죠? 예, 어차피 까먹을 건데, 까먹어도 외워야 돼. 어차피 까먹으면 어떡해요? 또 외워야지. 또 까먹으면, 또 외워야지. 또 까먹으면, 또 외워야지. 그죠? 또 까먹으면. 그건 난 모르겠어, 이제. 사실 이게요. 한 번 외워서 까먹는 거랑 세 번째 까먹는 거랑 뭐가 더 낫겠어? 세 번째 까먹으면 좀 나아요. 왜? 나중에는 완전 외울 수가 있거든. 근데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안 외우면 그게 희망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걸 용서해 드릴 테니까 일단 외워봐요. 외워보고 다음 달에 또 보고 또 외우고 그러다 보면 한 네다섯 번 한번 외우겠죠. 언젠가는. 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암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외워봐야 돼. 까먹어도 제가 허락해 드릴 테니까 까먹어도 돼요. 외우세요. 자, 되는 거. 자연인, 법인, 비법인. 안 되는 거. 태아, 학교, 민법상조와 읍면이동. 근데 책에다가 되는 거, 안 되는 건지 그렇잖아. 그래서 적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사자 될 수 있는 경우와 될 수 없는 경우. 적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있다.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용어를 이제 쓰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당사자가 될 수 있냐 없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이제 우리가 평소 쓰는 말을 자꾸 법률 용어로 바꿔가면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합니다. 자, 자연인, 법인, 비법인은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 등기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등기 권리자냐 의무자냐 그걸 따집니다.
권리자일 수도 있고 의무자일 수 있지. 그죠? 근데 비법인이 의무자면 총회 결의가 추가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권리자냐 의무자냐 이걸 따질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매매는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매매 당사자 누구누구요? 매매 당사자. 매매 계약에 당사자는 뭐라고요? 매수인, 매도인. 자, 합쳐서 무슨 계약? 매매 계약. 또 놀라운 발견한 거 아니죠? 지금 매도인, 매수인, 매매 계약. 그죠? 이 민법상 계약이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민법상 매매 계약 당사자. 민법상 계약 당사자. 자, 저하고는 등기 당사자. 등기 당사자. 자, 등기 당사자는 누구누구 있어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됐죠? 자,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대. 그럼 누가 권리자인데?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자, 누가 권리자요? 매도인, 매수인. 매. 등기 권리자. 매. 수인이 권리자요. 왜? 무슨 등기 하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달라고 한 사람 누구요? 매수인. 자, 여기가 등기 권리자. 매도는 뭐예요? 등기 의무자. 그 돈은 일로 가지, 돈은. 예를 들어서, 자, 1억을 주면서 등기를 받아오겠다. 모를 거 아니죠? 그죠? 편무예요? 쌍무예요? 쌍무. 나도 의무가 있고, 너도 의무가 있다. 쌍무. 자, 그런 계약이 쌍무계약, 매매계약, 쌍무계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약에서는 매도의 매수인이 있는데요. 자, 등기에서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둘 다 자연인이다. 또는 둘 다 뭐 법인이다. 한쪽은 법인이다. 이럴 수 있죠. 당사자가 될 수 있긴 한데, 자,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는 찾아야 돼요. 이게 의외로, 자, 매수인이 권리자다. 요거 못 찾는 분이 엄청 많아. 이제 왜냐? 이쪽을 자꾸 보는 거지. 이쪽을 자꾸 봐가지고, 저, 얘도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의무는 저하고는 안 친해요. 자, 저하고는 돈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자, 돈 얘기는 저 중개사법이나 저 세법이나 저 개론이나 민법 뭐 이런 데서 하시고, 저하고는 깔끔하게 이쪽만 봅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놀랍게도 우리 공시법 선생님들이 가난해. 왜? 이쪽을 안 봐. 이쪽을 안 보고, 이쪽만 보니까 공시법 선생님 중에 부자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려받은 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물려받은 건 별로 없고 그래서 좀 가난한 편이에요. 예. 세법 선생님이나 예, 그죠? 예, 개론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부자예요. 예. 약간 민법 선생님도 가끔 부자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공시법 선생님 좀 가난해 보통. 예. 돈 얘기를 안 하거든. 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못 되면 어떡해. 예. 아시겠죠? 자, 공시법은 돈 얘기 해 안 해? 안 해. 자, 등기만 본다. 등기만. 등기만 보니까 자, 매수인은 권리자 무자? 권리자, 받아오는 거니까. 약속하고 돈을 주고 이런 걸 까먹으라고. 자, 저거는 돈, 등기 오는 방향만 보는 거예요. 자, 등기가 오니까, 자,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권리자라고. 이 등기되면 얘는 권리가 없어지지. 넘기니까. 돈 받았지만 돈 얘기 안 하니까. 넘기니까 넘겨줄 의무가 있다. 손해보는 거잖아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득 본다, 손해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무조건 헷갈려요. 이득 손해만 얘기하면 자꾸 돈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득 본다 손해 본다라고 형식적으로 쓰긴 하지만 그 진짜 경제적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등기가 넘어가는 방향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함정 들어갑니다. 자,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다 OX.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다. 지금 보고도 못 믿겠어 지금.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바꿉니다. 자, 매수인은 반드시 등기 권리자다. 이게 또 반드시가 들어가네 또. 예. 네. 자, 그럼 기분이 안 좋지. 그죠? 예, 자, 지금 전제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반드시 권리자예요. 근데요, 이 등기가요, 거꾸로 말소가 될 수 있어. 말소. 또, 도로 사오기 때 환매. 이러면 이쪽이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권리자냐, 의무자냐의 개념은 무슨 등기인데? 라고 확인하고 찾으셔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매수인이 반드시 권리자다. 그건 맞아요. 근데, 자, 매수인은 무조건 권리자인 게 아니라, 자, 환매다. 도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매수인은 뭐가 된다? 의무자일 수 있어. 자, 요걸 연습하는 데까지, 자, 제가 볼 때 빠른 분들 두 달이요. 빠른 분들 두 달이고, 저 느린 분들은 한 5개월 이상 걸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제 혼자 해보려면 이게 헷갈린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암기해서 외울 때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나는 되게 웃겨.
뭐 공부도 안 해놓고 실망부터 해. 뭐, 공부를 하고 실망을 할 것이지. 하나도 공부 안 하고 혼자 실망부터 한다? 예?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아직 멀었거든.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어깨 너머로 이제 흘려 들은 거지. 이거 가지고 딱 외워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공식으로 뭐 방법을 만들어서 암기시켜드리면요. 조금만 응용하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이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요. 시간이 걸리니까 스스로 용서하시고 계속 수업을 들어가세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네. 빨수 의무자지, 이렇게. 이거 걸리자고요, 그죠? 예. 네. 아, 빨간색, 빨간색. 이게 괜히 이런 거 아니야? 빨간색 맞췄잖아요. 말수 한 배 다 거꾸로 해. 네. 보세요. 자, 얘가요. 전세금을 줬대. 전세에, 자, 예를 들어 전세 3억에 전세 등기를 해준대. 그럴 수 있죠? 자, 전세금 주고 전세 등기를 받습니다. 그럼 얘가 받은 등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야.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럼 얘는 자 전세권자일까요? 전세권 설정자일까요? 전세권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자 전세권 설정자. 할 수 있죠? 예, 자 올해는 글씨 똑바로 쓰기를 했는데 이렇게 합시다. 예, 예. 아 이게 안 돼.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써야 돼가지고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아, 난 제 글씨 때문에 마음에 들어. 아유, 파마한 게 글씨도 그래. 막 이래가지고. 난 섭섭해. 난 빨리 해주려고 한 건데. 그죠? 이익과의 손해봐요. 얘가 이익의 손해요. 3억 주고 전체 안 내니까? 네? 이익의 손해요. 또 어떤 분 그런다? 그 동네 시세가 어떻게 되니? 그 동네 시세가 2억인데 얘는 3억 줬대. 이익의 손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돈 얘기하지 말자 그랬죠. 예? 저하고 돈 얘기하면 무조건 말리는 거예요. 공시법은 돈 얘기 안 해요. 돈 얘기 안 하고 등기 방향만 보라니까. 그럼 이익에서 내요. 이익이야. 전세권이 생기잖아. 돈 얼마 준다는 저하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등기 권리자.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의무자. 그럼 전세권자는 뭐예요? 등기 권리자. 있어야 돼. 자, 전세권 설정 등기죠? 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고, 자,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럼 전세권자는 등기 권리자다, OX. 뭐예요? 자, 전세권자는 반드시 등기 권리자다. 반드시 등기 권리자다. 반드시 좀 그렇잖아. 그 뭐가 있겠어요? 말소가 있겠지. 말소. 말소하려 그러면요. 자, 전세가 끝난 거야. 끝났으면 집주인이 3억을 어떻게 돌려줘야지. 돌려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면 안 되고 말소해라 그러지 나가라 말소해라 그죠? 전세 등기를 어떻게 해라? 말소하고 나가라. 그럼 설정자는 말소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뭐예요? 돈 돌려주면서 권리자 되는 거고. 자 이쪽은 뭐가 돼요?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라고 무조건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등기냐에 따라서 권리자 의무자가 바뀔 수 있다. 그죠? 아 헷갈리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네. 자 돈을 빼고 등기가 가는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외우세요. 자, 설정에서는 전세권자가 권리자고, 말소에서는 전세권자가 의무자다. 요거 기준으로 일단 외워놓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해볼까요? 설정자. 자, 얘는 설정에서는 뭐다? 의무자. 자, 말소에서는 권리자.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무슨 등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 마지막이에요. 요것만 하고 싶어요.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의무자 찾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의무자가 나왔다 이 말은요 상대방은 권리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혼자 가는 거예요 둘이 가는 거예요? 둘이 가는 거지. 의무자라는 멘트가 나오면 대부분은 공동신청이에요. 자, 의무자 나왔다. 아 공동이구나. 됐죠? 자 그다음에 의무자 의무자 내 장롱에는 뭐 들어있어? 등기표 정보. 그죠? 아 이게 우리 장롱의 효과 이게. 예. 자 의무자 내 장롱에 뭐가 있다?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요. 작성 통제요. 제공이지. 제공. 얘네 권리자 때 받아놓은 거, 장례 넣어놓은 거, 꺼내다가 어떻게 한다? 제공한다. 자, 의무자가 나왔다는 건 공동신청이다. 그럼 걔네 장례에 뭐 있다? 등기필 정보가 있다. 그럼 공동신청의 등기필 정보는 자, 의무자 거를 어떻게 해? 제공한다. 여기까지 자동으로 가야 돼. 자, 심지어 얘가 소유자래. 그러면 여기다가 인감증명도 같이 내라. 이렇게 돼요. 자, 인감증명은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의무자 거. 요것 때문에 의무자를 자꾸 찾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자, 이쪽에 의무자죠. 의무자 내 장롱에 뭐 있어? 의무자 내 장롱에 뭐 있어? 등기필 정보가 있어. 전세권자가 등기필 정보 있어, 없어? 있어요.
얘는 전세권 등기필 정보가 있어. 그럼 등기필 정보 두 개냐? 두 개지. 소유권 등기필 정보, 전세권 등기필 정보 다 따로 있다니까. 저당을 줬대. 그럼 저당권 등기필 정보 나와요. 2번 저당 줬대. 2번 저당 등기필 정보 또 나와. 등기 하나 날 때마다 등기필 정보를 새로 작성 등재 해준다고. 등기필 정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 등기필 정보 얘가 하나 갖고 있지. 전세 등기필 정보, 저당 등기필 정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 어디다 넣어놨어? 장려 넣어놨지. 언제 써먹어? 의무자 될 때. 의무자 될 때 어떻게 한다? 제공한다. 이렇게 생겨요. 그럼 전세 말소 등기할 때도 자 전세권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OX. 오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나올까? 안 나와. 잘 안 나와 이거는. 왜?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 되는 거 이건 알겠지. 사실 모르는데. 나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 전세 말소할 때만 내보시라고. 다 틀릴 거라고 그냥. 예? 예? 기본 원리가 요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요. 그건 공동이네 제공.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 자, 일반적으로 전세권자가 뭔 등기필 정보 있다는 소리 하니까 무조건 말리거든. 난 제발 가서 얘기해 줘. 이거 내보라고. 전세 말소의 등기필 정보는. 자, 제가 지금 공식으로 드리는 거는 의무자를 찾았다. 걔네 장르에 뭐 있다? 등기필 정보 있다. 의무자 찾았다. 등기필 정보 있다. 이거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전세권자라고 무조건 권리자인 게 아니다. 의무자일 때도 있다. 자, 무슨 등기냐? 등기 목적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해되겠죠, 지금? 자,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등기 보이세요? 예. 네. 자, 매수인 보이세요? 매수인 보이세요? 매수인은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권리자지만 자, 환매 같은 데에서는 의무자로 된다. 자, 전세 설정, 전세 말소 보이시죠? 자, 전세권자는 보통 설정에서는 권리자. 자, 근데 여기 전세권자가 의무자 쪽에 있죠? 말소에서는 의무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무슨 등기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권리자마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좀 특이한 것들 몇 개 써놨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가면서 할 거고요. 지금은 전세권 설정과 말소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교재 보세요. 자, 교재에 지금 202페이지. 자, 202페이지 보시면 자, 큰 2번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라고 써져 있죠? 네. 거기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즉 등기 신청은 등기 양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자, 공동 신청도 혼자만 뻥치니까 뻥치지 말라고. 그럼 이제 책에다가 뻥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쓴 거예요? 진정성. 자, 등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둘이 같이 오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다. 그 밑에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뭐 이딴 게 있는데요. 그럼 필요 없고요. 자, 밑으로 가시면 에, 됐고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시면 203페이지 맨 위에. 자, 203페이지 맨 위에. 자, 20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표 있죠? 표. 네, 표에 보시면 매도인 매수인 있고 자, 환매 특약 등기 전세 설정 전세 말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조금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자 202페이지 맨 밑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보시면 맨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라 함은 신청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 기록상 권리 또는 기타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된 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라면 반대로 신청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기록상 권리 기타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자. 뭔가 불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체법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근데 자 절차법에서는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돈 얘기 빼고 얘기하자. 돈 얘기 빼고 등기법은 등기 방향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익은 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법상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실체법이랑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쉬었다 더 하도록 하죠. 자, 조금 쉬었다 갈게요.